오늘 저녁 메뉴는 10가지 약초를 넣어 만든 약초백숙입니다. 끓일 물로는 자작나무 수액을 사용하고요. 엄나무는 모든 잡냄새를 없애준다고 그래요. 손질해놓은 10가지 약초들을 넣습니다. 약초백숙엔 소화에 도움을 주는 삽주도 빠질 수 없는 재료입니다. 이렇게 약초들을 넣고 진한 국물이 우러날 때까지 푹 끓여줍니다. 약재의 성분이 어느 정도 우러나면 약초를 걷어내고 향을 내는 능이버섯과 닭고기를 넣어줍니다. 이런 걸 보고 진국이라고 하죠. 드디어 약초백숙이 완성됐습니다. 기다리고 기다리던 저녁 식사 시간. 각종 김치와 나물 반찬, 완성된 요리를 한상 푸짐하게 차려내는데요. 10가지 약초에 정성스럽게 구워낸 닭백숙. 구수하고 진한 약초물이 스며들어 향도 맛도 좋아 보입니다. 백숙 이외의 반찬도 전부 자연에서 얻은 재료로 만들었습니다. 모든 게 다 자연산. 맛있다, 능이도. 오붓한 저녁 시간을 맞은 두 사람. 아내가 정성껏 만든 요리를 맛있게 먹는 광옥 씨. 이 맛에 약초도 캐나 봅니다. 아내를 위해 시작한 일이지만 이젠 광옥 씨도 약초 맛에 푹 빠졌습니다. 능이. 뭐? 오늘 먹어보자. 응? 맛있다, 능이도. 입에서 살살 녹는다. 아이고. 맛있네. 위가 좋지 않았을 때만 해도 이렇게 즐거운 식사 시간은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일이라는데요. 옛날 같았으면 이런 거 먹을 걸 진짜 꿈도 못 꿨는데. 이거 먹고 나면 내일 아침에 머리가 아플까 안 아플까 이게 먼저 걱정이 됐거든. 근데 지금은 아무리 먹어도 무섭지가 않아. 맛있는 게 많이 나오면 즐거워 이제. 잘 먹는 아내를 보니 뿌듯한 마음에 50년 산 하수오로 담근 귀한 술병도 열었습니다. 이거 다 비워버려 오늘? 에이, 애께서 조금씩 먹어야지. 야, 하수오서. 아우, 향 끝나네. 그렇게 건강한 저녁 식사로 하루를 마무리하고.